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이 조금 이 성경절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더큰 문제는 이 말이 조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남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진짜 무선적이요. 진짜 조건적이요. 네.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네가 만약 다른 사람이 너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를 하지 아니했다면은 나도 너희를 뭐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주 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전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를 용서해 주겠다. 이야, 용서받기 힘드네. 그렇죠?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러면 구원은 조건적 구원이 돼버리죠. 그렇죠? 네. 이제 요게 아주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영적으로 많은 그 경험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4절, 그리고 6장 15절,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12절, 14절, 15절, 이게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얘기인데,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죄를 떠안으시고 이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이상한 좀 그 십자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말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올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참, 이게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뭐예요?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럼 뭐 이상할 거 있냐? 당연하지.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과연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생 동안에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를 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다 체크해보고 오케이, 용서를 완전히 했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서 안 해놓고도 용서했다 그럴 사람도 많을 거고.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십자가에 적용이 돼서 잘 아름답게 영적으로 풀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용서는 저는 이 영적 용서가 아니고 육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서를 해줘야만 내 입장이 서고, 내가 만약 용서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 사람 왜 그렇게 쪼잔해? 그만한 일 가지고 뭐 용서를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평판에 나빠질까봐. 용서하기 싫어도 뭐예요?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기 싫어서 하는 용서가 용서일까요? 예? 네? 예. 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원수라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누가 내 돈을 떼먹었는데, 이 자식이 돈을 안 갚아. 그런데, 자, 이 고소를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겠는데, 고소하는 소송 비용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뭐, 뭐예요? 그게 그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소 안 하기로 했다. 그래 놓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봐줬다. 또는 용서했다. 그런다. 그런 거를 세상적 용서라 그럽니다.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차원의 용서를 법적 용서라고 부르면 여러분 이해가 갈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겠다. 라는 차원에서 용서를 했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용서는 하고 나도 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법적으로 내가 봐줬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을 향한 분노나 증오심은 사라지게 안 사라지게? 안 사라지죠. 오히려 억울한 생각이 들지. 그 자식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뭐야 속이 시원하지 않는데 그것마저 못했다. 그러나 억울하지만 분통이 터지지만 아직도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법적으로는 용서했다. 그것은 무선적 용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는 용서는 아니다. 즉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서 영적으로 해주는 용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법적 용서라는 것이 있고 영적 용서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영적 용서,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용서했다면 그거는 어떤 용서게? 법적 용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법적 용서는 뭐는 없어지지 않는 거요. 법적으로만 용서한 거지 정신적으로는 용서가 돼서 안 됐어? 안 됐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는 그대로 남아서 나를 내 유전자를 아직도 끄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서, 법적 용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병날 수도 있어. 그리고 결국은 뭐 무슨 병 걸려? 화병 걸린다고. 용서는 다 했는데 법적으로. 그것은 법적, 사회적 용서지 영적 용서는 아니다. 영적 용서가 만약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성령이 와서 내가 내 원수를 용서했다면,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와 증오심도 완전히 어떻게 없어지는 그런 용서를 영적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용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용서이지만 영적 용서는 누가 하는 용서예요?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증오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 분노와 증오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 그런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용서는 우리들의 상식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사먹고 맨날 라면만 먹으면서 굶어가면서 그렇게 악착 거칠어서 그래서 모아놓은 돈 5억을 내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홀라당 뭐예요? 나를 나한테 사기를 쳐서 먹어버렸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그 친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은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였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내 원수를 용서했다 라는 경험을 혹시 이 중에서 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가 전혀 뭐예요? 안 밉다. 그건 웃기는 소리죠. 그렇죠? 웃기는 소리. 그 녀석 이름을 들어도 전혀 화가 안 치민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경험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영적 용서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진짜 여러분이 역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를 정말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영적 경험, 용서의 영적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참으로 극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용서를 해보면 드디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되 법적으로 용서하지만 말고 왜 법적으로만 용서한다는 말은 뭐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벌만 안 준다는 얘기야. 벌만 안 주지만은 그 녀석을 감옥에 집어넣지만은 않지만은 고소를 안 해서 법적으로는 봐주지만 내가 가진 분노와 증오심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용서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줘봐야 내가 그 용서 받고 기쁠까 안 기쁠까? 안 기쁩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는 용서가 아니야. 아시겠죠?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아서 나 대신 죽게 했어. 함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만 나를 뭐예요? 안 죽도록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도 법적 용서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용서라 그러면 무슨 용서밖에는 몰라요? 법적 용서밖에는 모릅니다. 영적 용서 그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조건적으로 합니다. 먼저 용서를 받고 싶거든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이 용서해주는 용서는 없어. 자,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친구가 내가 그렇게 모았던 돈 5억을 먹고 날라버렸다. 자, 먹고 날라버렸어. 뭐 미국을 가서 가버렸다. 그런데 미국의 어느 구석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 그 자식 나한테 회개하러 올 거요? 안 올 거요? 아, 사과하러 안 올 거요. 근데 내가 용서한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래서 그 용서하고 나도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 말 같지도 않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영적 용서를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이 말의 뜻을 이제 읽어보면 분명히 조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뿐이 절대로 아니야. 자,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친할아버지가 울산에서 땅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전 뭐 어려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마어마한 토지를 누구한테 물려줬을까? 아, 큰아들. 뭐, 그땐 그게 상속법상 당연한 얘기였어. 큰아들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큰손자, 장자, 장손한테 다 갔어. 저는 뭐, 그 어릴 때니까, 그렇게 법으로 돼 있다. 근데,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놨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되는 거라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지. 그러고 한 십몇 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미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두툼한 봉투로 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 이게 뭐 이렇게 두툼하냐 해서 탁 열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서류가 왔어. 웬 울산시청에서 나한테 볼 일이 있다고 이런 걸 보내나 해가지고 뜯어보니까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앞으로 땅을 물려놓은 거예요. 명의를 해놓은 거예요. 난 내 땅 울산에 있는 줄 몰랐어. 대박! 그래서 울산시에서 그게 뭐 도로를 한 데나 뭘 한다고 그걸 수용하겠으니까, 이게 서류를 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하는 보상금이 5억이래. 그게 여러분, 그게 몇 년 전이냐면,
한 30년 전이요, 30년 전에. 30년 전 5억이면 대단한 돈이었어요. 요즘 한 30억은 될 거예요. 와! 돈 5억, 와! 근데 이제, 그래서, 수속을 밟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난뭐 한국에서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뭐 살아봤다는 게 학생으로서, 군인으로서만 살았지, 사회인으로서 살아본 일이 없거든. 뭐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뭐, 저는 그 당시에 인감이란 말이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무슨 감찰대 이름인가, 무슨 뭐.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런 게 왔는데, 응?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대. 자기 시킨 대로 말해. 그래서 자기가 도장을 하나 파줄 테니까, 파서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냐? 그랬더니, 뭐, 한 3, 4개월이면 끝날걸?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참 신뢰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동안 많이 변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가지고 막긴 얘기 짧게 하면, 그 녀석이 돈 5억 딱 타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왕창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 나오시지. 분개해 마지 않으시는데, 열 받아요? 그 친구 이제가 미스터 구인데. 자, 여러분. 와, 열 받았어요. 그렇게 열 받으니까요, 진짜로 죽겠더라고. 진짜로 죽을 맛이에요.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눈만 딱 감으면, 그 친구 얼굴이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돈 오기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죽겠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가슴이 뭐요? 벌렁벌렁 뛰고, 막 혈압이 오르고, 뒷골이 땡기고, 이제 악령이 어떻게 한 거요? 이놈의 이상구 이 자식이 이제 완전히 죽여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돈을 떼먹을 친구가 아닌데 그 친구를 유혹을 해가지고 뭐예요? 너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가지고 도박하면 또 이만큼 벌거 아니야. 그때 돈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꼬셨던 거, 그 대악령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홀라당 날려가지고 그 친구도 다 날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도 가버리고 이 친구는 그돈 5억 바람에 완전히 뭐가 됐어? 노숙자가 됐어. 그 돈이란 게 그런 면에서 참 사람 패가 망신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입 안이 바싹바싹 말라요. 이게 막, 입안이 막 말라가지고 막, 끈적끈적 막 하고 막,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을 자꾸 마시니까 또 소변이 자꾸 마려운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물 마시러 갔다가, 소변 보러 갔다가, 네? 죽을 지경이야. 이래가지고 밤을 새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완전히 묵사발이 돼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난 사람이야. 원수가 사랑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그래서 잠을 못 자겠어. 그 잠을 잘 자야 다음 날 강의를 하고 그럴 텐데, 저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럴 텐데. 이거 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겠지. 한번 기도해도 안 돼. 두번 기도해도 안 돼. 세번 기도해도 안 돼. 사실 세 번째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걸 제가 느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도 폼으로 했지. 용서해 주고 싶어서 기도한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음으로는 기도해봐야 이것도 별로구나. 그러면 내가 밤새도록, 이만 갈고, 가슴 두근거리고, 이러고 밤을 셀 바에는, 내가 긍정적으로 밤을 새야 되겠다. 근데 긍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 노래 부르면서 이 밤을 뭐예요? 세우자. 딱 결심을 했어. 노래. 그래서 이제 어떤 노래를 선택했냐고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해군 군의관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군함을 타고 나가요. 참 멀리 가서 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역, 해안 구역 경비. 자, 바닷가에서 거의 한 3, 4km 나가가지고, 거기서 제한된 그 정해진 구역을 배 타고 쫙 갔다가 쫙, 매일 그거 하는 거야. 예. 네. 근데 군의관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해군 쫄병들 모여, 다, 18, 19, 20살, 아플 리가 있어요. 군인은 할일 하나도 없어. 근데 군인은 맨날 노는 거야. 근데 이제, 달밤에 말이에요. 갑판에 탁 나가면, 그렇게 황홀해. 달이, 바다, 물에 비춰가지고,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그, 달길, 물길, 쫙,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하늘나라, 천국도 모르면서, 야, 천국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이런 길을, 이 빛의 길,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천국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그 생각이 탁 나서 이제 제가 그 해군 시대 이제 그달 달길 불 빛길을 상상을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노래 한 번 탁 하고 나니까, 벌써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하자. 두 번. 아, 세 번. 노래할수록 뭐예요? 마음이 착 가라앉죠. 그게 이제 하나,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노래로 하는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또 반복하고, 그 노래를 또 반복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파를 쫙 보내서 저 세로토닌 유전자를 쫙 켜주고, 또 나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시고, 또 나를 잠을 재우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쫙 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세 번, 네 번, 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아, 일곱 번 부르고 이제 여덟 번째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탁 떠죠. 아침이야. 와, 정거야, 아시겠죠? 예. 이야, 그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쾌한 기분을 도저히 누릴 수가, 뭐예요? 맛볼 수가 없는 때야.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날 아침 식사하고, 기분 좋았어. 그래서 이제 강의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저녁 강의도 끝나고, 이제 그때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방에 탁 들어가. 샤워하고 잔다고 불 딱 끄고 눈 딱 감으니까 똑같아. 오기 또 촤악. 미스터 구글스 얼굴이 또 촤악 왔다 갔다. 똑같은 증세야. 죽겠어. 그래가지고 또 노래 불렀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녁에는 일곱 번 불렀는데 오늘 저녁에 여섯 번 불렀는데 눈 딱 떠보니까 아침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섯 밤을 반복을 했어요. 밤마다 노래. 욥기에 뭐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다섯째 밤을 딱 끝내고 아침이 딱 됐는데, 그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뭐예요? 내 자신으로서는 잠잘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세로토닌 유전자 켜주고,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섯 밤을 딱 자고 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야, 이 내가 지난 다섯 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룻밤 하룻밤을 잤는데, 이 가치는, 이 하룻밤의 잠의 가치는, 이거는 그 누구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하룻밤 하룻밤 재워주신 것이
하룻밤에 1억은 충분히 된다 싶었어. 그러면 하룻밤에 1억이면 뭐예요? 다섯 밤을 잤으니까 5억은 하나님이 나한테 돌려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맞다. 내가 돈 5억 가지고 이런 경험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어디 가서 돈 5억 주면 나를 그렇게 잘 자게 해줄까? 그렇죠? 아무도 못해.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해주겠어?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예, 네, 공짜로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렇죠? 그것은 5억이 아니라 500억, 5천억의 가치도 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이제 그러니까 6일째죠. 엿새 만에 처음으로, 야, 하나님이 옷 갚아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미스터 구를 뭐요? 용서하자. 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탁 와서, 이제, 불 탁 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미스터 구가 그렇게 밉고 그랬는데, 이런 거, 다, 내 유전자를 지금 끄고 있으니까, 그 증오심, 그 분노를 다, 뭐요? 하나님께서 청소해 주십시오. 생명으로. 왜? 그 분노와 증오는 나에게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사망이었어. 나를 죽이고 있었어. 그 사망을. 사망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만 없앨 수 있어요? 생명만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망, 그 죄, 사망, 내 속에서 지금 우글거리는 이 사망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미스타구를 미워하지도 않도록, 더 이상 미스타구를 향한 분노가 없어지도록, 나를 죽이는 그 증오심과 분노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미스타구에 대한 모든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네, 노래 딱 한 번 부르고 났는데 아침이요. 일곱째 날 아침이죠. 눈을 탁 떠보니까 떠고 미스터 구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근데 안 미워. 분노가 없어졌어. 그리고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 용서하기 전에는 구자만 봐도 미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라 그래도 구자 그러면 막 이 부정적인 조건 반사가 탁 오면서, 예. 그런데 미스터 구 아미요 아미요, 예, 아미고, 아, 오히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지금도 지금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미스터 구가 그렇게 돈을 안 떼먹었으면 내가 이런 경험을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용서라는 것을 체험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미스터 구 얘기를 해도 이가 전혀 안 갈리고, 예, 네, 전혀 안 갈리고, 오히려 뭐예요? 미스터 구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 용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릴 수도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돈 5억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네. 돈이 다가 아니야. 아시겠죠? 예? 어, 그 뒤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분통이 굉장히 터지는, 왜, 어딘 줄 알면 대신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 젊은 그 대학생층에 가서 이 얘기를 옛날에 어디 가서 해줬더니, 와, 어떤 말이요. 이쁘장하게 딱 생긴 여학생이 강의 끝나고 딱 나오더니, 아, 박사님, 그 미스터 구의 그 이름을, 이름 석자를 다 대달래. 그 자기가 끝까지 추적한대. 추적해가지고 돈을, 어? 가능하면 받아서 박사님 드릴 테니까.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법대 생겨. 그 법대 댕기면 법적인 차원이 최고 차원이야. 아시겠죠? 어. 의과대학 댕기면 뭐예요? 의학적 차원이 최고 차원이야. 이 영적 차원을 몰라. 에. 이거는 위대한 차원이야. 그건 인간적 차원이 아니야. 에. 그래서 참 지금은 미스터 구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이 전혀 뭐예요? 전혀 없어. 왜? 그 미스터 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만큼 성장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아, 그런 거를 전화 위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나서도 내가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면 그게 복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요, 아무리 악한 일이 터져도, 기도하고, 노래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겼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세요. 왜? 내가 그 용서의 맛을 봤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이 영적 용서를 해보지 않고는 이 말을, 이 말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는 영적 용서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용서는 이런 거구나. 를 깨달은 사람. 그렇죠? 이야. 자, 미스터 구가 나에게 지은 죄를 나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상구로 하여금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해줘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용서가 얼마나 멋진 것인가,
얼마나 생명을 주는 것인가? 얼마나 내 속에 있던 사망을 어떻게 완전히 몰아내고 내 속에 생명을 주셨는가를 내가 실제로 맛봤을 때 용서가 뭔지를 뭐예요?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 용서라는 것이. 예. 예. 자, 그래서 이상구는 그때 드디어 미스터 구가 상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분노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완전히 분노와 증오가 하나님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그런 영적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뭐요? 영적 경험을 해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냐, 영적 용서가 어떤 용서냐는 것을 맛을 뭐요?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내가 진짜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용서를 나에게 맛보지 않게 하고서는 나는 미스터구를 절대로 그런 용서, 영적 용서를 해줄 수가 뭐요?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미스터구가 그 돈을 떼먹고 나를 막 화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려는 그 악령을 악령에 내가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거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악령들을 어떻게 다 쫓아내 주시고 사망을 쫓아내 주시고 내 유전자를 다시 켜서 나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이게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드디어 이상구는 미스터 구라는 그 사기꾼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본 경험이 생겼는데 그 경험은 내가 한 스스로 이룬 경험이 아니라 누가 선물로 주신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용서의 경험. 그 용서가 아 이런 게 용서구나 라고 알 때 용서가 뭔지를, 영적 용서가 뭔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용서가 그런 용서구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용서가 역시 그런 용서구나. 우와!
이거를 깨닫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해준 용서가 그런 용서인지 무슨 용서인지 모르면 하나님 아무리 용서해도 뭐예요? 내가 그 용서가 뭔지를 뭐예요? 하나님이 해준 용서가 뭔지 모르니까 해줘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기도하고 너희에게 죄 지은 그 네 원수를 용서해 하나님이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한 그 체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한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알게 되고 그제서야 와 하나님이 그런 용서를 나를 해주셨구만요. 이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주신 용서를 이제는 뭐예요? 이게 과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미스다구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 기도 멋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해 보고 다 명단을 다 썼어요. 제일 미운 놈.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눈 탁 뜨면 하나님 그 누구누구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씩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미운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아, 역시 하나님이 악령들을 하나하나 몰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속 깊은 곳이 있습니다. 좀 어두운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네, 그 감옥에 죄수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수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전부 형량이 사형은 절대 안 시켜. 그 죄수들을 전부 죄수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다 무기수들입니다. 무기징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가지고 그 감옥이 크고 그 감방에 갇힌 수감된 죄수들이 많을수록 그 감옥의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 유지관리비를 무엇으로 갚아요? 내 생명으로 갚습니다. 아시겠죠? 갚다가 이제 심심하게 아무 일도 없고 그럴 때는 꼭 이 죄수들의 명단을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고 누구누구 메토실 불러올려요. 올려가지고 막 또 이제 막 이 죽일 놈아. 이러다가 이제 손님이 왔다든가 전화가 왔다든가 까똑 까똑 하고 오면 그 죄수를 다시 방으로 돌려보내요. 그 시간 있을 때 다시 보자. 참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늙는 사람 많아요.
예? 성을 투병을 오래 한 사람은 여기에 재수들이 많아서 거기 취한 재수들의 취하려고 돈을 많이 아니, 훔쳤어. 아니, 그 감옥이 커요? 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감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죄수들을 무기수로 가둬놓으면, 그 난방해야죠. 밥 먹여줘야죠. 그러면 그 유지 관리비가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맨날 피곤해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하고, 네. 생명력을 많이 까먹어 소비해. 아시겠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석방해. 석방이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석방, 용서하고 석방하는 것이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해방돼. 그 석방하고 그 감옥을 깨끗하게 네, 레노베이션 하세요. 하셔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네, 며칠씩 묵어가도록 이제 그래서 이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지옥이 있어. 그걸 다 해체하고 깨끗이 레노베이션해서 사랑의 집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